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각당 후보별로 이 표심 잡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도내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각자의 취약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차량을 이용해 제주 시내권에서 게릴라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힘 있는 여당의 후보 저 기호 1번 새누리당 부상일을 뽑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세화 5일장을 비롯한 읍면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의 출신 지역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구자민을 대변할 수 있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 저 오영훈이 당당하게 구자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오수용 후보는 우도와 조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이어달리는 차량 유세를 통해 외연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새누리당, 더민주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며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우수용 바로 새로운 대안입니다.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제주의 새로운 담대한 변화를 이끌 후보 저 우수용입니다. 한나라당 차중 후보까지 모두 4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 을 선거구.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